애널리스트포트입니다. 자, 오늘은 제약바이오를 담당하고 계시는 허혜민 연구원 모시고 종근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자, 종근당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4분기 실적부터 좀 짚어보면서 갈까요? 안녕하세요. 네. 종근당이 사실 실적이 항상 안정적인 회사입니다만, 이번 그 실적 보시면 매출액이 2,900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. 영업이익은 이제 198억 원 정도 예상이 되면서 그 컨센서스 대비해서 소폭 상회하는 실적을 나타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매출단에서는 그 기존 제품이 좀 성장하는 영향이 있고요. 그리고 그 K-캡이라고 해서 위식도 역류질환 그 도입 신약인데요. 이 신약이 지금 판매 첫 해인데 올해 360억 원 정도 고성장이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K-캡들의 도입 신약 영향이 좀 있었고요. 그리고 4분기 같은 경우는 그 항상 제약바이오들의 4분기 실적이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고 R&D 비용이 좀 증가하기 때문에 항상 이익이 조금 잘안 나오는 분기이기도 합니다만, 종근당 같은 경우는 그 연구개발비, 그다음에 마케팅 비용, 인건비 비용 물론 많이 썼습니다만 그 매출이 좀 성장하면서 그 이런 부분들을 비용 증가를 상쇄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2020년 같은 경우를 보시면 2020년에도 그 신규 도입 비만 치료제가 있는데요. 큐시미아를 이제 도입해서 판매가 되고, K-캡이 그 둘째 연도에 거의 더블 성장, 그러니까 2020년에 612억 원 정도 전년 대비 70%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매출이 그 1조가 넘어가는 상황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11% 정도 매출 성장이 예상됐는데, 보시면 이제 영업이익이 760억 원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지난해, 그러니까 19년 제가 예상하는 758억 원 대비해서 조금 이제 플랫한 성장인데요. 이거는 다른 건 아니고 R&D 비용이 그 19년도에 1,320억 원 정도에서 15년도에 1,500억 원 정도로 R&D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들 때문에 이익 성장은 플랫하다, 전년 대비 플랫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이제 회사가 성장하는 건 아니고 R&D 비용 증가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실적이 플랫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실적은 크게 변동이 없는 그런 걸 그렇습니다. 보여지는데, 요즘에 제일 가장 중요한 거는 R&D 쪽 아니겠습니까? 종근당은 근데 다른 쪽막 R&D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좀못 들어봤던 것 같은데요. 이쪽은 네. 어때요? R&D 비용 투자를 굉장히 이제 매년 1,000억씩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R&D에 대해서 꽤 조용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. 근데 이 회사가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회사 내부적으로 R&D 프로젝트가 H.6라는 그 억제제 플랫폼이 있는데요. H.6 같은 경우는 그이 H.6가 너무 활성화가 되면 세포 기능이 좀 저하되고 면역 조절 기능이 약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억제하는 기전으로 파이프라인이 이제 진행되어 왔었는데, 최근에 그 CKD506이라고 하는 그 이상 에 있는 파이프라인이 하나 있는데요.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고 이상 유럽 2회 이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.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작년 말에 이 2회 이상이 종료가 되면서 이 2회 이상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볼수 있는 올해는 드디어 그런 상황이 됐고요. 그 가능한, 그 발표가 가능한 학회를 좀 찾아보면 지금 이 리스트들이 류마티스 학회나 뭐그 골관절염 학회 이런 리스트인데, 지금 아마도 가능한 게 6월 달에 있는 유럽 류마티스 학회, 여기에 아마 초록이 이제 작년 말에 이미 끝났으니까 초록을 제출해서 그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적응증은 메토트렉세이트라고 해서 이제 MTX에 불응하는, 이걸 듣지 않는 중등에서 중증의 류마티스 관절염 122명을 대상으로 이상을 진행을 했고요. 이 MTX라고 하는 거는 사실 1986년도에 허가됐던 좀 오래된 약인데요. 항류마티스 제제로 주로 사용됐던 약이기도 합니다. 근데 이게 처방받고 3개월이 지나면 한 30에서 40%의 환자들이 내성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, 이 환자 내성이 발생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제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. 가장 이제 비교해서 볼수 있는 게
지금 항 TNF-알파 제제 같은 경우는 특허 만료가 좀 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향후 예상이 좀 줄어든 그 항 TNF-알파 제제들이 좀 줄어드는 추세이기도 한데요. 이거에 대항해서 그 다국적 제약사들이 자크옥 제제라는 거를 이제 하나둘씩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자크옥 제제도 종근당의 그 CKD-506처럼 MTX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 대상으로 치료제들이 이제 속속 들어 나오고 있고요. 뭐 화이자의 젤잔트 같은 경우는 13년도에 미국의 허가를 받으면서 작년 19년 매출이 한 2.7조 원 정도를 이제 기록하는 블록버스터 신약이고요. 타겟은 조금 다르지만 그 자크옥 제제들은 사실 개발하는 회사들이 좀 여러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종근당 같은 경우는 이제 퍼스트 인 클래스라서 조금 더 자크 대비 경쟁이 좀 덜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이 그 종근당의 파이프라인이 기술 수출이 됐을 때 좀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자크 억제제인데 이 표에서 보다시피 이제 자크 억제제들이 이상에서 한 4건 정도가 평균적으로 한 $1.3 billion 그러니까 한 1.5조 정도의 기술 수출을 했던 사례들을 봤을 때 적지 않은 금액으로 꽤 많은 다국적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요즘에 이제 뭐 잘 키운 파이프라인도 좀 속된 말로 좀 뻐그러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습니다. 이쪽에 뭐 저기 그 좀 그 파이프라인의 포트폴리오 이런 건 없나요? 이거 외에도 다양한 또 파이프라인들이 있는데요. 합성 신약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 올해 임상이 끝나서 이제 진입하는 파이프라인 중에 여기 보시는 이제 CKD-702라고 해서 항암 이중항체 바이오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좀 이제 간간히 들어보셨을 텐데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닉과 병용하고 있는 얀센의 372 그 EGFR하고 CMET을 이중항암항체로 하고 있는데요. 그거보다 한 1-2년 정도 늦은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얀센 거는 이제 퍼스트 인 클래스 가장 먼저 나가고 있고요. 이게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가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그 전임상이 이번에 종료가 돼서 올해는 미국으로 일상 진입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아마 AACR에서 전임상 데이터를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고요.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이제 사람 휴먼에서 임상을 했었을 때 얀센 거 대비 얼마나 잘 나왔느냐를 좀 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올해는 일상이 들어가니까 올해보다는 아마 내년도에 확인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만약에 얀센 대비 좀 잘 나왔다라고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닛 보다 이제 퍼스트 인 클래스로 가고 있는 게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거든요. 타그리소는 이런 이중항암항체랑 병용하고 있진 않아서 만약에 데이터가 얀센보다 잘 나온다라고 하면 또 타그리소하고 병용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저의 언제까지나 이제 전망이고 유추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임상 끝나고 휴먼 임상에서 데이터가 잘 나와야 한다라는 게 포인트라서 올해는 CKD-506 그 류마티스 관절염 이상 데이터가 잘 나오는 게 중요하고요. 내년에 이중항암항체 또 데이터도 일상 데이터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특히 그 이 지금 R&D 하고 있는 거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팔로우업하면서 봐야 되니까 시간이 아주 길게 걸리는 그 작업인 것 같아요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